대학에서 드디어 서재에서 나오신 모양이구만. 대체 그건 어딜 가는 친구인가? 드디어 축하님께서. 시간이 멈췄었어. 두 번째 아들. 당신은 왜 그런 건데? 엄마. 제가 친정으로 바로 갈까 그랬죠?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내 말이 혹독할 겁니다. 죽고 싶기만 하자. 아! 어디 갔다 왔어?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. 빨리